양쪽의 그 대선 경선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자 한쪽에서는 토론을 못하니까 뭐 무슨 면접을 진중권 씨가 또 뭐 합류를 예. 한다는 예. 예. 그냥 진중권 돈 주고 있어요. 이 면접을 봤는데 이제 홍준표가 모욕하고 조롱되면서 낄낄댄 22분 동안 면접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면접 참여하지 않겠다 선언해버렸어.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이런 면접으로 대선을 준비한다는 게 이게 면접을 포장해가지고 자기의 정책을 갖다 이렇게 알리는 그런 형태로 민주당은 진행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진짜 면접 왔어. 근데 그 진짜 면접이 사실상 야 저거 각자가 후보가 서로의 경륜과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토론으로 서로 이렇게 그 상호 검증을 하는 그거는 1대1로 서로 상호 검증을 하니까 서로가 존중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토론이 기본인 거죠. 예, 예.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자기 당이랑 전혀 상관없고 실제로 자기는 윤석열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진중권이 나와가지고 홍준표를 막 공격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짓거리를 왜 하는 거야? 진짜? 어? 아 대놓고 홍준표 떨어뜨리려고 했다 그래. 아니 뭐 어?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고 예. 지금 이준석 당대표와 관련해서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저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 하나는 저런 식으로 이벤트 정치하는 거. 예. 저거 뭐 저게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 사방에서 또 뭐 환상의 캠이었다 이러면서 또 언론이 빨아주고 있어요. 5만이나 동접자가 있었다 뭐 이러면서 빨아주고 있죠. 아 그 얼마 웃겨 안 보게 생겼어? 개싸움 하는데 안 봐 그거는 재밌는데? 그러니까 동접자, 그러니까 시청률과 그러니까 예. 아, 이 제가 방송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정치인이 아니고 예. 이준석 당대표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시청률로 환원하는 이런 사고 방식이 있어.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언론학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 예. 대학교 1학년 때 하던 얘기가 그거예요. 뉴스의 본질이 뭐냐? 사람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선정적이고 좀 기상천외한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이게 시청률이 나오는 것이지. 예. 이것이 지금 정치를 잘해가지고 지금 동접자가 많이 나온 거냐. 그렇지. 동접자가 많이 나왔다 그래갖고 이 과연 성공한 거냐. 예.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저렇게 홍준표 단두대에다 올려놓고 모가지 치는 걸 보여주는데 예. 민주당 지지자들도 많이 갔을 것 같아. 그렇죠. 당연히 모가지 친대. 어. 그래서 자꾸 이런 이벤트 정치 저번에 그 토론 배틀 해가지고 뭐 대변인 뽑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계속 생기지. 예, 그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네. 말장난 그 이제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독설하고 막말을 하지만 이거 유튜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근데 저보고 어느 날 공중파에 나가서 이렇게 방송을 해라? 불러주지도 않지만 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 어, 그 공간에서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건데. 근데 공적 자리와 어, 뭐 근데 김유는 지상파에 가서 그러니까 지상파에서 뭐 저건 뉴미디어에서도 하면 안 될 소리를 한 거라고. 서울시 말이야. 세금으로 운영되고 네. 있다고 그러면서 뭐 김원준을 잘라라 이렇게 주장할 때는 언제고 지는 가가지고 거기서 막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이벤트 정치를 하게 되면은 예. 저런 그러니까 검증 안 된 사람들, 검증 안 된 인물들이 정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사실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죠. 예, 그걸 여론조사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처럼 선거인단을 조직을 하든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역선택과 뭐 이렇게 재미성 투표, 뭐 이런 것이 결합돼가지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사람 당대표를 막 시켜놓고 대선 국면에서 그리고 저런 짓거리 또 이벤트를 하는 거야 저거. 예.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건 윤석열 후보건 저거를 수용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그나마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은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 지금 뭐 조폭 한 명 데려다나 예. 무슨 조폭 잡는 건달 하나 데려다나 이래놓고 면접을 하겠다 저 사람들이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단히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토론을 못합니까? 어? 그렇게 토론 좋아하는데 왜 지금은 토론을 못해요 이준석 대표님? 그렇게 윤석열이 무서워요? 내가 무섭습니까? 참 진짜.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가 저는 뭐라고 보는데 네. 이준석 당대표가 유승민계라고 지금 다 알려져 있고. 그렇죠.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 있다고 네. 대놓고 고백을 했었고. 계속 형평성 논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해버리면은 진짜 홍준표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 지금. 그렇지. 자기가 그게 아니었어도. 그러면 그 리스크를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당대표가 할 일이잖아. 선관위가 할 일이고. 응? 근데 그냥 놔둬 이렇게. 그러면서 당대표랑 대선 후보가 싸우는 구도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 주인공이 대선 후보가 아니라 당대표가 돼 있어. 자기는 이제 종로도 출마하고 싶고 그렇거든. 그리고 당대표 진짜 자기 정치는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엄한 사람 밀어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 국민의힘 선거 관리가 안 된다. 이제 윤석열도 뭐 곧 낙마할 분위기고 이거 토론하면 아수라장 됩니다. 이제. 아니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그렇다고 쳐. 이 진짜 애한테 그것도 그냥 관종이잖아요. 관종인 연예인한테 이런 걸 맡겨놓으니까 그냥 연예인들만 불러갖고 이러고 있거든요. 지 친한 사람들이야 또 다. 그런 거지 친한 뭐. 사람들 돈 주는 거야 이거. 네. 이런 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중은 인기 있으니까 아니, 데려오고. 도대체 면접관으로 품격과 또 충분한 자질이 있는 사람을 불러야지 그냥 개나 소나 다 부르는 거야 지금. 어? 내 친구들. 내 친구들. 나랑 친한 사람들. 이번에 챙겨주자. 뭐 이런 거야? 내가 좋아했던 누나 박선영.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진중권 씨를 이게 면접관으로 데려온 것부터 큰 실수라고 보이는 게 뭐냐면은 진중권은 캐릭터가 이게 독설. 뭐 다른 사람 깎아내려가지고 뜬 사람이잖아요. 예. 그럼 잘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렇지. 그런 사람이 오면 뭘 하겠어요? 다 누구든 조롱한다고. 자, 거긴 그렇다고 쳐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세상에 투표율이 70몇 퍼센트가 나오고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사퇴선언 하루 만에 방을 뺐어 또 이낙연이. 아, 집 사는 거잖아요. 그 왜 짐을 싸고 있어? 아 그리고 짐 빼는 이낙연을 보니까 민주당은 난감해지지. 왜냐면은 지금 이게 사퇴가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 그렇죠. 구도잖아요. 예,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 진정성 봐줘 그러면서 지금까지 빼는 이건 뭔 노망도 아니고 지금 뭐야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의원직 사태 네. 그 8일이었죠. 네. 기자회견을 느닷없이 하신다고 그래서 아니 그 전날도 좀 이상했어. 네. 그 일단 어쨌건 그 주말 경선에서 충청권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끝났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원주에서 강원에서 네. 대못을 박지 않겠나. 네. 사실상 이재명 지사의 승리가 거의 확정되는 네. 지금 이게 또 희한한 일이요. 선거 흐름상 보면은 이재명 사실상 독주 상황이 벌어졌고 네. 충청권에서 뭔가 대세가 형성돼 버린 사실상과 끝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분위기 형성이 됐는데 네. 이러면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투표율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상식이에요. 네. 근데 지금 기현상이 일어나 투표율이 더 높아지고 뭐 다 100% 나올 뿐이에요. 네. 뭐지 지금 이러면은 그냥 압도적으로 누굴 밀어주고 싶은 거지. 근데 진짜. 정말 이상한 어떤 당심 민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만큼 민주당 국민 민주당 이제 지지층들이 어떤 개혁의 열망이 좀 대단히 강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네. 투표하지 않으면은 시옷고부라진 수박들이 무슨 짓 할지 네. 모른다. 50% 넘기지 않으면 결선 투표 가자 그러면서 뒤에 무슨 짓 할지 모른다. 이런 위기 의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더불어서 또 이 붐이 불었어요. 추미애 후보 2위로 만들자 2등으로.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재명 지사는 50%를 넘겨야 되고 네. 추미애 후보를 20%를 만들려면은 네. 두 분을 합쳐가지고 70%가 넘어야 돼. 그렇죠. 투표율이. 예. 그러니까 투표율이 진짜 엄청 높아야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지금 힘이 쏠 모이고 있는. 진짜 저희 아버님 어머니도 투표를 하셨다니까. 예, 흥행이 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낙연 후보는 뭐 이게 좀 기분 나쁠 순 있어. 난 이제 끝났구나. 대선 후보로서 끝난 거지 정치인으로서 끝난 건 아니고. 근데 정치인으로도 끝내고 있어 지금. 예. 아니 내가 그러니까 보면 그래요 지금. 전 충청권 경선 끝나고 뭐 바로 기자회견 한다길래 야 이거 뭐 후보단이랑 기자회견 하지 않겠나 봤어요. 저는. 그렇지. 뭐 정세균 후보나 박용진 후보가 비슷한 스탠스를 계속 취해왔으니까. 예. 그리고 뭐 공공연하게 반 이재명 전선이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카드는 이거야. 어쨌건 후보 단일화를 해서 국민참여 경선 때 그 1차 선거인단 투표 때 차이를 크게 벌리지 않고 호남에서 한번 마지막 승부를 걸어보겠다. 그렇지. 요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을 하나 7일날? 근데 느닷없이 나오더니 네거티브를 중단하겠지만 네거티브를 하겠다. 그 이상한 기자회견했어. 그게 뭔 말이야? 그 정신이 나갔어. 아니 그리고 정신이 나갔다는 게 그 기자회견 할 게 아니잖아요. 네거티브 중단을 한다고 해도 네. 그게 무슨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기서 난 네거티브 중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 그건 이미 이재명 지사도 하고 저희는 실천하고 있으니까 거기 나와서 내 아래로 진짜 네거티브 하는 자식들 전부 다 죽는다 이렇게 나와야지 네, 되는 뭐 거지. 그런 정도는 했다면 모르겠고 더 이상 캠프에서 바로 그 말 하자마자 서른이면 또 나와서 이상한 말하고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중단하지만 네거티브는 하겠다 이런 뭐 희한한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 기자회견이 급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거는 네. 그리고 그걸로 승부수가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애초는 저는 이게 후보단이나 기자회견을 예정했던 거 아닌가. 근데 그런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급하게 그거라도 한 거야 지금. 야 이렇게 음모론을 자꾸 터트리나? 저 음모 최악입니까 저 음모 최악. 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전재수 이 기사를 여기다
태그를 하신 거군요. 아, 예. 공교롭게도 예, 요거부터 저 해명을 해 주세요. 예, 전날까지는 도저히 아무리 뇌를 쥐었자도 사퇴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아, 그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무적으로는 도저히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도 그랬어요. 돌았나. 그럼 마지막에 제가 이제 등신이다 이게. 어. 무슨 뭐 야,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이제 우스갯소리지만은 네. 아, 이게 이제 아름답 운 패배로 가려고 네. 이재명 지사를 추대하려고 네. 표를 몰아주려고 이런 게 아니라면은 네. 그 꼴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누구 완전 등신짓인 거지? 네.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왜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동정표가 나와? 아니 그게 지금 상식적으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생각할 머리에서 나올 아이디어입니까 그게?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다고 그래도 캠프에 옆에 서른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 그래 서른 의원은 도대체 뭐? 나도 그 진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나도 사퇴하겠다. 그거 뭐, 오히려 보스의 사퇴를 막는 그 가로막는 거지. 보스의 사퇴로 막 타임라인이 시끄럽고 그냥 거기서 감동을 얻고 그랬는데 나도 사퇴하겠습니다. 이건 뭐 사물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오를 때까지 다 사퇴하자. 한 30명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어? 그러니까 협박하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사무라이, 소리고. 사무라이 이게. 흥미로운 아주 일본 이제... 좋아하더니 전부 사무라이 되고 있어. 월요일 날 이번 주에 충청 경선 끝나자마자 다 이제 평론 다 이렇게 해요. 뭐 공룡파에서도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 이제 거의 대선 끝났고 뭐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센스가 뭐 이재명 지사 쪽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도 지금 뭐 방송 보니까 나오셔가지고 끝났다고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판세가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네. 이제 7일 날 어떻게 행보를 할 것인가 대단히 주목이 됐는데 후보단이라 하지는 않고. 뭐 이상한 내가 이상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예. 의원직 사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러고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전재수 의원이 예. 7일 날 이재명 캠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충청권 경선 끝나자마자 아유 너무하잖아 진짜 너무 속보이잖아 이렇게 하면 그 전에는 그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좀 뭐 어깃장 놓고 그러더니 아 전재수 의원이 왜 이제 재수 없다도 유명했잖아요. 아 그게 왜 그랬냐면 경선 연기론을 제일 먼저 얘기해가지고 맞아요. 완전히 쌍프로도 맞았어. 예. 응? 맹 폭격을 나겠습니다. 무죄폭탄 받고. 네. 그리고 아마 민주주의 4.0. 그러니까 차세대 뭐 나이가 이제 저하고 동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세대 친문 주자로 알려진 분이고 부산 쪽. 그러니까 부산 친문이죠. 부산 친문의 핵심이에요. 그다음 민주주의 4.0의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 양반이 지난달에 무슨 짓을 했냐면 민주주의 4.0이 이것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본소득 토론회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맞아요. 거기도 들어가 있었어. 맞아요. 아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렇게 어기적 놓더니 갑자기 왜 이재명 캠프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 전재수 의원이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광재 의원하고도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슈퍼철새예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골때린 짓을 했는데 이광재 의원이 출마했었죠 처음에 예. 그때 이광재 캠프에 있었어. 뭐 당연히 이제 민주주의 4.0이 그걸 나가야죠. 근데 예. 단일화를 했잖아. 예. 그러니까 정세균 캠프 대변인으로 갔어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은 활발히 활동하진 않았다. 뭐 예. 이게 지금 면피야. 그러더니 이재명 캠프로 건너간 거야. 그러니까 한 두 달 사이에 캠프 세 개를 뛰었어요 이분이. 제가 보면 선거의 규제다 이쯤 되면은. 예. 예? 그런데 김근식 네가 비아냥될 건 아니지. 그치 김근식이. 야 김근식이 왜 정세균을 떠난 게 배신 선언이다 어쩌고 네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나 있냐? 철새들끼리 싸움 났어. 씨. 너는 당정을 몇 번을 바꾸니 지금? 그러면서 이광재 한심 무지 이광재 의원 등 하여튼 여러 의원들과 협의를 했고 이 문제는 그 얘기는 이제 민주주의 협정형 의원들이겠죠. 협의를 했고 이광재 의원은 정세균 후보와 끝까지 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는 이제 민주주의 4.0 내에서 의견을 모은 거다 이거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재명 캠프로 간다. 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건데 이거는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몰라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저기 산같이 와가지고 춤추는 거지. 그렇지. 단일화가 빠그러진 거지. 네. 아 그리고 정세균 후보가 바로 그 얘기를 했어. 단일화 할 거냐 물어보니까 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내 생각을 안 한다. 솔직히 저는 뭐 한 이미 열흘 전서부터 정세균과 이낙연의 단일화는 없다라는 취재를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절대 단일화는 안 될 것인데 과연 언제 그걸 명확하게 할 것인가. 근데 전재수의 행동으로 명확하게 된 거네요. 네, 확실히 예. 정리가 된 거죠. 이제. 그렇죠. 아, 이른바 친문 민주주의 4.0은 이재명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전재수 의원 들어가자마자 뭐 제가 이제 확인해 본 정보로도 이게 이제 갑자기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한 2, 3주 전부터 교감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제 전재수 의원이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그다음 시군구 의원들 뭐 쭉 캠프로
합류를 하는 뭐 지지 선언을 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걸로 예. 봐서는 뭐 갑자기 이제 충청권 결과를 보고 나서 야 이제 이재명으로 갈아타자 이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전부터 이제 서로 조율은 해왔는데 예. 이낙연 캠프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완전히 배신감이지 이거는. 그렇죠. 단 이재명 연선에서 한 같이 갈 것처럼 예. 계속 냄새를 풍기다가 예. 느닷없이 내가 이렇게 지자마자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등에 딱 칼 맞은 꼴이야 제가 볼 땐. 조국 이거 저는 배신은 배신을 부른다고 봐요. 조국 장관 칼 꽂고 그 다 마찬가지야. 윤석열도 다 배신자잖아요. 그다음에 이낙연 뭐 조국 장관은 칼 꽂은 거 아니냐 이런 말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돼? 다 칼 맞는 거야 자기도. 윤석열도 하여튼 등지에서 칼 찌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발사주 누가 찌를까? 먼저 한 사람만 찌르면 그 다음에는 그냥 너도 나도 와서 다 찌르는 거지. 피해자들이 전부 달려들 거야. 그래서 제 김용호 너도 마찬가지야. 어? 강용석, 김세희 너희도 마찬가지야. 아니, 걔네들은 왜 구속이 안 되는 거야?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 정도 자, 사고를 치면 구속이 되는 게 맞는데요. 자, 요 상황에서 우리 마무리로 김근식이 왜 저렇게 배신 선언이라고 입에 거품을 무는지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예. 철새 왕자를 노리고 있는데. 철새 왕. 왕철새. 어, 왕철새를 뺏길 수 있는 거야. 자기는 왕철새라도 돼야지 사람들이 주목을 해줄 거 아니야. 지금 왕철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 자기는 정치적 자산이라는 것도 없죠. 콘텐츠도 없죠. 소신도 없죠. 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기사 받아줬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방송 좀 출연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근데 제가 좀 마지막으로 네. 우려되는 사항. 저는 우려되는 언제나 사항. 이제 우려되는 사항을 미리 얘기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네. 그러다 보니까 욕도 좀 먹는데 네. 그냥 우려 사항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낙연 후보가 이제 사퇴를 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문제로 봤어요. 뭐냐면은 캠프 내 동요를 막아보려는. 이러면서 사실상 끝나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 친문 쪽도 이제 이재명 캠프로 다 합류를 하게 되면 이낙연 캠프는 이제 반등의 동력이 없어요. 뭐 단일화할 수도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냥 이대로 패배해가는 그래서 뭔가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캠프 내에서는 끝까지 내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네. 캠프의 동요를 막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캠프에서는 오해할 수 있다고 그런 걸. 아, 정계 은퇴로 오해라나? 아니지. 죽어도 원팀은 안 하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이제 바로 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서른 의원이 바로 뒤를 이어서 맞아. 나도 사퇴를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럼 이러면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행보가 아니라는 거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가서 거기서 가서 울었다고. 예, 네, 통곡을 했어요. 오열을 했어. 그 이상하잖아 지금 이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른 의원이건 이낙연 캠프에서는 등에 칼 맞았다 배신당했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 이게 좀 협박 정치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맞아요. 어쨌건 이낙연 의원과 대표와 후보와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이 20, 30명도 있고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 뭐 수박이니 뭐니 하면서. 근데 의원직을 일단 두 개를 던졌어. 그 정도로 협박을 하는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당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양반들이 아까 철새 얘기 나오신 김에 저는 그래서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고 싶은 건데 이거 경선을 불복한다거나 아니면 당을 깨고 다른 길을 찾는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또 윤석열 지금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금 이 전국이 굴러가는 것이. 그래서 정계 개편이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전국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김동연도 뭐 네, 아직 네, 남아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뭐 제3지대에서 뭔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이런 좀 고민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좀 됩니다. 김성수의 네. 입장, 제 입장으로는 제3지대에서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지금. 너무 늦었죠. 너무 네. 늦어서 그런 도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탈당을 쉽게 할 수는 없다. 왜냐? 그러면 진짜 호남에서 버려지거든요. 아 그렇죠. 호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탈당은 죽어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뭔가를 땡겨보려는 그렇죠. 지금은 좀 협박 단계가 그러니까 캐시를 좀 챙겨보려는 네. 그런 상황이지 그 이상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